영옥 씨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 영업 준비에 분주한데요. 바쁘거나 일손이 좀 딸리면 한 번씩 불러주거든요. 네. 네, 집에 이제 활동 지원자 선생님 계시니까 잠깐 이제 바쁠 때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애쓰고 있는 엄마.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인데요. 이혼을 하고 광주에 내려왔거든요. 애들 아빠는 좀 책임감이 없었어요. 아픈 아이가 있음에도 어떤 책임감도 보이지 않던 남편과 헤어진 건 13년 전. 이후 아이가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도록 명옥 씨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해왔습니다.